안녕하세요. 베스 러플입니다. 오늘 5강은 필기할 때 자주 쓰는 확대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확대창은 왼쪽 상단의 네 번째 여기 펜과 이 네모 그 아이콘이 보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필기를 할때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냥 이렇게 써도 필기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확대창을 적용을 하면 확대창 안에다가 쓰면 글씨가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쓴 거는 약간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확대창에 쓰게 되면은 좀더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확대창은 좋은 점은 이거를 축소를 시켜놓고요. 확대창을 키고 난 다음에 한눈에 예, 보입니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다가 쓸지 네, 이렇게 했다가 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창, 그 굿노트북은 확대창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색깔을, 그펜 색깔을 바꿀 때 상단에 올라가서 여기 클릭을 하고 프리셋에 있는 색깔을 클릭을 하거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지정하고. 네, 조금 시간이 번거롭다는 것을 느끼죠? 근데 확대창 안에 이 색깔이 이세 가지가 자기가 자주 쓰는 색깔을 지정을 해서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죠. 또 지우개도 여기 있기 때문에 지우개도 바로바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서 또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또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누르면 한번더 눌러주면 사용자 지정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원하는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평소 자주 쓰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했습니다. 다시 써보면 네, 이렇게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이 확대창을 계속 그 필기를 하다 보면 이 확대창에 가까이 가게 되면 네,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럴 때이 오른쪽 그 확대창 상단에 보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 여기다 수정을 해야겠다. 그럼 지우고 예, 수정하고자 하는 글자를 써줍니다. 네, 이건 이어쓰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써야 되는데 다 썼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저절로 와서 다 썼을 경우 그러면 네, 이럴 때는요.
이 화살표고 엔터 화살표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파란 선까지 바로 갑니다. 그럼 글씨를 계속 엔터, 엔터. 네, 이 선 안에 맞춰지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임으로 또 이 파란 선 제일 처음 시작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왼쪽 상단의 지우개 옆에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게 보이시죠? 또 바로 옆에는 다시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이 엔터키를 눌렀을 때, 예,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런 방법으로 필기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확대창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아까 이어쓰기 도우미도 이게 나왔는데요. 필기할 때 이어쓰기 도우미가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쓰면은 이렇게 이어쓰기 도우미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 바로 이 파란 창 안에 네, 바로 나오죠. 그럴 때 이렇게 쭉 써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하면 네, 굉장히 이쪽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만 필기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움직임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필기할 때 피로함이 좀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쓰기 도우미는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었고요. 이어쓰기 도우미는 만약에 싫다 그러면 왼쪽 설정을 눌러서 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아무리 써도 이어쓰기 도우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어쓰기 도우미를 설정에 가서 다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 이어쓰기 도우미가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옵니다. 필기를 하다 보면 이어쓰기 도우미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노트북은 이 확대창이 색깔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 가지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쓰기 도우미도 편리하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수정을 할 때도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되돌리기도 있습니다. 되돌리기 글씨를 쓰다가 되돌리기, 앞으로 되돌리기, 뒤로 되돌리기. 네. 그 필기할 거를 수정할 때는 지우개와 되돌리기 이런 거를 적절히 사용해도 필기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노트북은 그 확대창 기능이 정말 다양하고 참 그 편리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굿노트5로 가서 확대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굿노트5 역시 확대창이 아이콘이 좀 달라졌죠? 근데 요 상단에 왼쪽 상단에 두 번째 줄 요게 굿노트 창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굿노트 창 네모 박스가 나오죠. 네, 요거 박스 줄이고 넓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 부분은 손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쓰게 되면 네, 조금 손으로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필기만 깔끔하게 인식 안 하게 안 하려면 요 손바닥 방지 요거를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물론 굿노트 4에도 네, 똑같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줄이고 이러는 거는요. 자, 그러면 굿노트 5와 굿노트 4가 확대창이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 확대창 기능 안에 굿노트 4처럼 색깔 지정을 하거나 이런 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굿노트 4가 이 확대창에서 제가 주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굿노트5는 그런 기능은 없고, 이렇게 필기를 할때 상단에 가서 그 상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색깔별 또 두께 이런 게 바로 나오죠. 네, 파란색. 네, 사실 굿노트5는 오른쪽 상단에 이미 그 굿노트4의 확대창에 지정할 수 있는 그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굿노트5는 그 오른쪽 상단 메뉴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창에서 뺀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손이 조금 멀리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할 때 그렇게 색깔이나 두께를 많이 자주 바꿀 필요가 없으면 굿노트5도 필기할 때 아주 적절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역시도 필기할 때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창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시면 여기 파란 줄 여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 처음에 글씨 그 시작점 이 파란 선도 옮길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그 확대창 왼쪽 상단에 요거를 누르면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앞으로, 뒤로.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1번, 엔터키. 2번, 엔터키. 3번, 네, 이런 식으로. 예. 이 처음 시작점이 그 파란 줄이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한 필기, 네, 개요를 적거나 1, 2, 3번 번호를 적거나 이럴 때 필기할 때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확대창에 대해서 굿노트4와 굿노트5 비교를 해가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